LCD 보드는 PC 엔진 휴대용 기기 개조 때와 동일한 보드를 사용하고요. 5V 개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미컴도 5V가 개조가 되었고, 액정도 5V가 개조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액정에 이제 컴포지트 영상을 연결해 준 상태이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두이노로 엠울레이팅을 해서 컨트롤러를 제작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PSP 테스트를 할때 만들었던 뭐 임시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클럭 변화에 따라서 해당 키 값을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되었고요. 정상적으로 패미컴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일단 컨트롤러가 인식이 되었고, 조작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적화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오작동을 하는 부분 좀 있고요. 이런 부분 이제 타이밍을 맞춰주는 클럭에 맞춰서 이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두이노가 좀 느려서 클럭에 따라 신호 전달하는 게 조금씩 밀려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조금 멀리 돌아온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방안이고요. 이 컨트롤러 안에는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칩이 있는데, 그 칩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능은 아두이노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미컴 컨트롤러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칩 하나가 있는데요. 4021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달해 주는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활용해 볼 거고요. 특별히 패미컴 컨트롤러에는 별다른 부품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칩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칩만 기판에서 분해를 한뒤 아두이노와 연결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EP 컨트롤러에서 4021 칩을 뽑아내 주었고요. 이 칩은 현재 아두이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이렇게 임시 컨트롤러를 연결해 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일단 움직임 자체는 이전에 아두이노와 구성했을 때와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움직이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4021 칩을 활용했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터보 기능이라든지 연사 기능은 이제 아두이노에서 적당히 구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는 이제 아두이노로 현재 구성이 되었고요. 테스트에 사용될 게임은 롱맨 5가 되겠습니다. 롱맨 5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롱맨5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피격 무적 판정이 있어서 빠른 연사 패드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맨5를 선택을 했고요. 아두이노로 구성하는 만큼 연사 속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롱맨5처럼 느린 연사 그리고 빠른 연사를 모두로 나눠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느린 연사 모드가 되겠고요. 롱맨5에 맞춰서 연사 속도를 조금 느리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연사 모드가 되겠고요. 이제 세번 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제 데미지를 줘야지 적이 죽는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 게임에 있어서 연사 속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사 조정을 쉽게 할수 있는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컨트롤러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슬롯을 실트기라고 하죠. 이제 기판에서 분해를 한뒤 납땜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 충전 모듈 쪽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비온 모듈에서 가변 저항을 조절을 해서 전압을 맞춰준 상태입니다. 현재 거의 완충 상태이긴 한데, 스텝업에서 나오는 전압은 5.1 정도로 5V보다 살짝 높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본체와 그리고 액정, 사운드에 들어가 있죠. 앰프 모듈을 스텝업 쪽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쪽을 연결해 줄 텐데요. 하단에서 봤을 때 비디오 신호가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신호,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이제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게임기 내부에 들어갈 파츠들은 이제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본체도 있고, 액정도 있고, 배터리가 있고, 뭐 충전 모듈, 스텝업, 그리고 스피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요. 소리 잘 들리죠?
네, 2부는 이렇게 내부 부품들 구성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3부에서는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휴대용 게임기 제작을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